밤하늘 길가로 갑니다. 물소리도 들려요. 시원한 물이다. 야, 얼마나 시원할까. 진짜 시원한. 이렇게 멀기도 멀네. 아이고. 와, 나무 좀 봐라. 억새바 다 간다. 명성산 억새바. 어디도 물소리가 계속 나네. 명성산의 물도 좋아요. 명성산 억새 바람길. 여기도 물이 나요. 억새굴 낙지였습니다. 억새 풍경길은 이리 가면 되고, 억새 바람길, 명성산 케이블카는 26년도에 준공 예정이라고 팔강정에까지 가봐야지. 저는 지금 등령폭포 방향에서 올라왔죠. 산정호수 상동주차장 입구에서. 아이고, 와, 이게 오늘이야. 아유, 색깔 좀 봐. 와, 할 말이 없네. 해를 바라보고 찍어야 돼. 억새꽃은. 억새 바람기. 이봐요, 하얀 색깔 봐요. 이게 진짜 억새야. 이게 억새꽃이요. 어, 아셨죠? 와. 해를 등지고 찍으니까 그렇게 하얗게 안 보이죠? 그래도 찍어보자. 이쪽을 자주 찍어야 되겠구만. 아니요. 아이고. 와. 와. 이게 억새 좀 봐야겠다. 억새 이게 진짜 꽃이에요, 이게. 그렇죠.
해를 딱 보고 찍어야 된다니까요. 와. 와, 자꾸 찍어야지. 와. 이쪽도 비었구나. 멋있다. 벌레요. 응. 손에 막 붙어. 벌레요, 벌레. 날파리 같이 날벌레. 아, 하루살이나. 이게 지두아이 많네. 아. 와, 옷 엄청 붙었어. 엄청 많네요. 아, 이거 마스크 해야 되려나? 아, 이렇게 좋은 것을 보려면, 좋은 것을 보려면 뭐 그런 거지 뭐. 그지? 좋은 것을 보려면 고생이 따라. 날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고생이다 고생. 우. 아휴. 그래도 입으로 코로는 안 들어가네. 오. 봐라. 가자 이제. 아. 우리 이제 네 사람 다 같이 만나서 이제 밥 먹어야지. 와, 이거 뭔 일이냐. 아이고, 눈으로 들어올라가네 이제. 너무 많다 날파리가. 아휴. 와. 와, 저기란 거 엄청나네. 엄청나요. 옷에가 다 붙었네. 완전 가을 아린네. 와. 자, 저기 가방산인가? 엄청나네. 와. 같이 찍어보자. 아, 소리밖에 안 나네. 두둥실 흘러가는 저 구름아 너는 날리라 내 마음을 오평초 같은 마음을 아휴.
글쎄. 나하고 좀 찍으란 말이야. 얼굴 크게 나오고 요거. 글자가 나오긴 너무 멀잖아. 옥새 그 글자가 안 나오잖아. 노래 나오네. 아, 으악새 슬피우니 가을인가. 옆에 좀. 잘하시네요. 잘하신 노래. 연세가 나보다 조금 더 익었는데요. 그러시죠? 어. 난 73, 영띠. 형님이잖아. 위죠. 당연히 이자 위다. 이렇게 볼 때는 한번 이 분부 한번 물어보죠. 뭐? 전 78세. 거짓말 하지 마요. 47년생 78세라니까. 그래요? 너무 젊은데 뭐 친구 하는데. 너무 젊어요, 형님. 네. 형님 아니, 나하고 비슷하네. 어디 누가 닮은 거 보이지? 내가 용띠. 아니지. 내 위에 용띠고. 어. 아, 난 용띠. 그래. 이게 누가 늙었나 뭐. 아, 형님이 더 젊어. 됐다. 그래, 형님이 젊었다. 형이 가요. 먼저 가요. 아, 지갑네. 아, 근데 뭔 날파리, 아, 이런 게 많아, 이게? 사람이 만든 거야, 이거는. 이거 사람이 만든 거야, 이게? 네, 이 짓을 한 거야, 우리가. 우리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것들이. 예. 어이구, 이제 많이 늘었는데, 나고 다니더만 사진 찍는 게. 제가 원래 추남이잖아, 이거 보세요. 미남으로 나왔잖아. 와, 형 진짜 좋다. 그렇죠? 네. 노래를 갖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우리는 감정이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예. 아, 근데, 형, 어떤 사람이 우리 나이 또래인데, 넷이 갔다? 예. 갔는데 내가 갈대하고 억새하고 차이점을 말하라 하니까, 예. 나보고 뭐라 한 줄 알아요? 예. 갈대가, 그 물 있는 데는 갈대, 억새는 물 없는 산에 있는 게 억새야. 똑같은 거야. 그러고 이겨가지고요, 세 사람이 졌어요. 어찌나 이긴지. 엉터리라고, 지금 말씀이. 갈새와 억새를 그렇게 하는 건 엉터리야. 그게 같은 종이 아니고 다른데, 그거를. 갈새는, 갈대. 갈대는 오히려 굵고 터프해요. 술이 이렇게 크고. 맞아요. 그럼 형님. 하늘한 게 요게 억새. 억새지. 형님, 그러면. 네. 갈대하고 억새의 차이점을 한번 말해봐봐. 아,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그거는 이제 보편 얘기고. 코믹한 얘기로. 아, 코믹한 얘기로. 갈대하고 뭐하고? 억새하고 차이점. 있는 거 없는 거 생각하면 돼. 있는 거 없는 거. 아니, 그니까 갈대는 상냥한 나무로 네. 기분 좋은 몸으로 가는 거야. 그게. 억새는 상대방한테 퇴짜 맞고서 돌아서면서 승질난. 그게 노래하고 생각해서 이게 우리 의학세 이게 노래. 아, 산호님들이 허초를 부립니다. 식사하자고요. 빨리 가봅시다. 이제 엄청 많이 봤네요. 이야. 아이고, 기둥에다가 또 핸드폰 찍어가지고 버릴 뻔했네. 아, 다들 뭐 이거. 날파리 같은 걸 막 쫓아내니라고. 아유, 이게. 이게 엄청 많이 다녀. 저리 가. 몸에 붙으니까 막 털고 막 몸을 움직이고 합니다. 이 앞에 아 싫어. 아.
와, 진짜 많이 날라간다. 저 멀리 산릉성 산 그림에 끝내줬는데 얼른 가서 밥부터 먹고 나중에 찍어보자. 여기서 밥 먹기가 좋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갔다고 말이야? 이거는 팔밥정 가는 건가 보다. 어디 가 있어? 이쪽에서 밥 먹고 있나? 와, 맛있는 거 얘가 다 있네. 와, 이야, 이게 술도 복분자에 엄청나네, 이거. 연밥도 가져왔어. 이야, 맛있는 거 먹겠다. 아, 이래요. 여기 맛이 안 먹는데. 와, 이야, 음식에다 단풍잎을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지? 디피아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예. 이야, 이게. 연밥에 워미 워미. 이건 또 뭐요? 고 갖고 왔나 상구야? 이건 낙지 볶음.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시금치 아니고 이것이 이거 이름 뭐죠? 생각이 안 나네. 있어? 있대. 있어. 야, 벌이 달라들어요. 벌. 땅벌이. 잘 먹겠습니다. 밥을 뒤집어놨어. 아니 뒤집어. 예. 다 뒤집었네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상 떨어졌다 뒤로. 아니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봐. 우리만 술 먹는 거 아니지? 감사합니다. 어? 술 안 좋아해. 술을?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또 운전을 하셔야 되니까. 조금 드셔야죠. 예. 자. 감사합니다. 이야. 네. 아, 우리가 먹어봐. 아리 태주야. 낙지가 엄청 많은데요. 이렇게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싱겁도 않고 맛이 많네. 이건 뭐지 뭐? 그냥 먹어. 야, 이제 생각난다. 쑥갓, 쑥갓. 쑥갓이 생각이 안 나서. 얘는 봐.
영양부추하고 쑥갓하고. 와, 이 빵 못 먹겠는데? 얘도 봐. 어떡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으래. 내 빵 깎았어. 와, 연잎밥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 이거 신기하고 이렇게 좋더라고. 이거는 돌산가시네. 돌산가. 돌산가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만 자꾸 먹는 것 같아서. 어차피 이거 뼈수가 넣어야 가지만 무게를 못 느끼는데. 그냥 가지가 마. 산악해서 요 자리에 또 먹고 왔는데. 그때도. 빨빨하네. 낙지 많이 드세요. 하느라다. 벌이 날아왔지. 근데 그랬죠. 사장님이 낙지를 많이 가. 누가? 이 양반 그랬죠. 사장님. 아, 그랬죠. 사장님이. 해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낚시 잡은 걸 많이 먹어. 근데 얘는 잡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갖고 온 거야. 근데 낙지 잡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이거? 와. 낙지는 못 잡았지. 응?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온 거야. 그 한복말로다가 한복 꺼내놨는데 너무 하니까 너무 적은 거야. 그래갖고 더 있어. 아, 많이 가져왔네. 이제 안 짜니까 많이 먹어.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봐야 되겠네. 네, 먹고 나니까 힘들죠? 그렇지 말이야. 하여튼 희한한 벌레 보네. 곤충인데. 걱정 올라갑니다. 아니, 왜 헬기가 다니죠? 뭔 일 있나? 아, 여기가 어딨어? 이거 보세요, 마. 야, 딱따구리가 쪼아댔나봐요. 와, 딱따구리가 쪼아댔구나.
눈으로 깠다고 들어왔어. 아. 아, 저거 팔각정 있구나. 엄청나게 여기도 넓구나. 예, 합시다. 이제 아쉽지만 이제 하산을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 팔각정까지 갔다가. 아. 팔각정입니다. 왜 정상석을 다 끝났죠? 정상석 없어졌네. 옮겨놨나 봐. 여기 네. 2.8km 있대. 아, 2.8km까지 더 올려놨구나. 아, 여기 현장 여기 있잖아. 네, 우체통도 없어졌네. 야, 여기 있었는데 여기나? 근데 없어졌네, 정상석이. 우체통도 없어지고. 여기 없어졌네. 네.
명성산 정상 2.8km야? 아유, 여기 너무 멀어서 안 돼. 오늘은 또 조금 힘들고 그러니까요. 우와,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요. 너 이름 뭐야? 크림이야. 어? 크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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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이 잘 가. 종영이 이거 하나 해놓지. 큰게 옮겨놨네. 그러니까, 왜? 왜 옮겨? 글쎄 말이야. 어떻게 저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올까요? 아니면 그냥 가요 이제. 그냥 내려가요. 또 내려가요. 다시 그 자리로 내려가. 저기 아까 못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아까 그 자리로. 둘레길 도안이 더 재미있겠다. 예. 저기요. 저기. 산정호수 둘레길. 아, 산정호수로 갑시다. 둘레길. 옥수는 옥수인 거지. 아야, 옥수인데 다 봤어. 또 오늘 한번 가줘야지. 얘 봐라요. 크림이 안녕. 크림아 오더라고. 올 거야. 올 거야. 그죠. 가을이면 또 옥수를 한번 봐줘야지. 근데 올해는 이제 봐줄 수 있게 됐어. 잘했네 우리가. 오늘 좋았어. 아니 저 군부대 그 헬기들이 뭐 연습하나 봐. 군용 헬기구만. 우리 다음 주 사진 한번 찍자. 그 여기서. 여기 놓고 찍어달라고 부탁하세요. 아, 크림이 엄마한테 찍어달라 그래. 크림이 아빠한테. 어떻게? 크림이 아빠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어디서 찍어요? 여기 이렇게 내려다보고. 어디서? 옥수리를 보고 찍었나? 여기 여기로. 좀 앞에 서세요. 아니 일로 보고 찍어야지. 저 전체 저기 나오지. 저쪽에 여기 내려오게. 여기 보이게. 아, 그냥 그럼 요 밑으로 내려가야지 우리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 찍자 그냥. 그래?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에, 저 밑을 찍어달라 그래요. 이렇게. 일렬로 쓴다고? 아니 이렇게 편한 대로. 에. 밖에서. 그래요. 박자.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선. 됐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았어요. 여기 궁예물이 있습니다. 궁예물 한번 보고 가죠. 예. 궁예물 이거 먹어. 옛날에는 먹기도 했는데 지금은 먹지 말래요. 먹지 말라고 그랬죠. 궁예우물. 음용금지. 궁예 약수. 두 개는 안 찍히는데. 궁예 약수. 명선산은 우삼국시대 공예가 안건에게 폐하여 크게 우른 곳이라 해 우름산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으며 이
약수는 궁예 왕의 망국 항언을 달래주는 듯 눈물처럼 센서라 예로부터 극심한 감흥되게도 마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잠시 멈추시어 천년수인 궁예 약수를 보시면서 궁양의 전설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궁예 약수였습니다. 네, 가봅시다. 예. 명성산이 울명자다 소리성자예요. 울음소리산. 아, 또 헬기들이 군인들이 연습하나. 여기서도 찍어도 돼. 아, 그라지라. 갈대밭이 참, 아니 억시밭이 참 크기도 큽니다. 엄청나게 크구만. 적어진 것 같습니까? 적어진 것 같아요? 저는 더 차근차근. 예. 그래도 뭐, 그, 가져가지고 펴지기도 하고. 장관은 백마강변에. 예, 백마강변에. 코스모스 많죠, 거기. 예. 예, 멋있죠. 꼭 진짜 장관이고. 코스모스 길이 멋있죠. 예. 예. 오늘 명성산 옥새 잘 보고 갑니다. 공주산성. 예. 야경 볼만하고. 예, 맞습니다. 좋아요. 야경 좋죠. 공산성. 하, 올해는 그래도 명성산에 와서 이렇게 억새를 보고 가니까 좋죠. 좋습니다. 의미 있는 한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는 아 산합니다. 내년에도 또 올 수 있으면 와야죠. 예. 제대로 못해. 제대로 막 너무 또. 우리 지난주에 정읍을 갔는데. 예. 정읍. 국합으로. 국합. 예, 국합 거기. 5%도 안 피했어. 5%도 안 피했어. 그러니까요, 이게 올해는 다 그게 날씨 때문에 이게 피는 적기를 못 맞춰가지고. 예. 다 예정을 해놓고. 예, 예정을 해놔서 그거 하다 보니까는. 어디? 그래도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쭉 이게 산길로 한번 가보죠. 짜리 산길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쪽으로 해서 산길로. 야, 이 길은 대급길이 아니어서 좋네. 멋있어요. 멋있어, 대크길 아니어서. 아, 이거 좋구나.
상태에서 조금 예. 피해야 되는데 다 말라서 안 돼. 말라서 말라. 맞아요. 이게 반도는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런 걸 다 떨어지잖아요. 예, 빠르지. 다 떨어져 버렸네 진짜. 떨어져. 야, 한참 가물어 버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 예. 야, 다 떨어졌네 다. 야, 이렇게 다 떨어졌어. 예. 그렇게 피어 붙어 있어야지 멋있지요. 예. 아, 좋네. 좋아요. 아, 아리야. 좋고. 좋습니다. 사랑에 약한 것이 갈 때의 순정. 아, 헬기 좀 봐라. 와, 헬기 크네. 우. 아, 여깄네. 이거 말리겠다, 우리. 저기요? 돌아, 돌아. 이렇게 돌아서. 뒤에 찍어. 이 사람은 뭐 어디서 좀 그렇대? 우리 안 친한 거예요. 안 친해. 안 친해. 갑시다. 좋아요. 우리 여기 가야 되잖아요. 우체통 선생님. 이게 거기 가서 찍어. 저가 우체통 여기 아닌데 있죠. 요리 돌아 내려가 이리. 네. 요리 못 내려가. 그럼 밑에 갔다 다시 올라야 될 것 같은데. 길이. 요 윗길로 가야 돼. 와. 어쩔 수 없어. 하려면 저기서 또 올라오면 돼요. 올라와. 뭐? 사마귀. 어, 사마귀. 어, 사마귀를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네. 사마귀를 못 만져요? 얘 무나? 물어요? 이거 물어. 진짜? 안 물을 거야. 진짜 때. 오왕. 진짜. 겁이 없네. 좋은가 봐, 얘 좋은가 봐. 아니, 겁이 없어.
왜 사마귀가 사람들 어른들도 함부로 못 잡어. 진짜? 이게. 그럼 이거 무섭다고. 포즈 취하는데요? 이게 암컷이요, 암컷. 통통해서 이제 알 낳고 죽을 거요. 아, 죽으면 안 되지. 아, 가라. 알 낳고 죽어. 그거 놔둬. 그래. 야, 임마. 야, 임마. 헤이. 안녕. 잘 있어. 또 너는 또 여기 뭐야? 뭐 이런 게 있었다. 헤헤헤. 헤. 야, 배에 딸 가득 품었네. 안녕. 내년에 또 보자. 안녕. 아. 엄청나다. 갈대 봐. 아니 갈대가 아니라 억새 봐. 철각정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산정호수 일곳으로 갑니다. 명성산 산정호수로 갈 겁니다. 나. 우리가 봐. 1기까지인데 1기가 제대로 되는 거야. 와, 여기서 보니까 제일 아름답네. 와. 우와, 이거 봐요, 이거. 진짜. 예? 괜찮아, 괜찮아. 예. 내려와요. 예, 이게 최고야. 햇빛을 앞에 두고 해를 앞에 두고 찍으면 아주 끝내줍니다. 예, 해를 보고 찍어야 돼요. 해를 두고 찍으면은 괜찮아요. 멋있게 나와요.
중에 하나가 나와. 야, 용담을 찍으셨구나. 용담꽃. 네. 와. 야, 이제 깔따구가 더 없어졌네요. 야, 여기가 제일 이쁘다. 나는 어때요? 다 왔어요. 해가 있어서 안 보여. 이쪽에서 지금 이쪽에도 거리가 똑같이 있을까? 똑같이 있네. 여기. 산 들고 들 것 같아. 오. 보니까 그치? 아니, 응, 산책 어디 안 가도 될 것 같아. 오, 이쁘다 야. 얼마나 하다니까? 쭉 돌자고. 제가 찍어. 일로 와. 저기
여기 위에 가서도 찍어도 돼. 안녕. 명승사 억새 내년에 또 봐요. 아, 북한에서 보내온 풍선이 명성산 남에 걸려있네. 아, 웬일이지요? 한번 찍어봐야 되네. 뭐 폭탄을 갖다가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 와우. 좋지. 세상에. 풍선이 이렇게 생겼구만. 그러나 미끄러지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려고 그러죠. 썰매 타려고. 아, 힘들어. 아주 재밌어요. 여기도 뭐 고기 같은 것도 있겠네, 자세히 보면. 안 보이네, 고기는. 이 물들이 모여서 산정호수로 갑니다. 우리는 이제 산정호수 갈 겁니다. 아, 산정호수 둘레길 돌아봐야죠. 학생들이 그래서만